축제한테 전화받아. 가 전화받아. 아빠 가르쳐 올게. 전화받아. 여보세요? 어, 재훈아, 이사 끝났어? 어. 야, 이사했으면 한번 놀러 가야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거든. 아, 됐어. 선물이야. 친구끼리 뭐 집들이 하고 선물을 해주고 하는 거지. 주소 보내봐. 아, 뭘 주소를 보내. 야, 바베큐 그릴 하나 있어야지 않겠어? 안 받을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그 받을게. 받을 건데 그 대신에 그냥 뭐 좋은 거 필요 없거든. 그냥 싼 거. 조그만 거 있지. 작은 거. 좀 간편하게 저거 뭐야. 그냥 뭐 삼겹살 이런 거나 꺼먹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조그맣게 막 그 펜션 같은 데서 쓰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았어. 작은 거 보내라니까.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취미로 요리를 하는 친구에게 바베큐 그릴을 선물 받았다. 아, 또 조립식이야. 실로 엄청난 사이즈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바베큐 그릴이다. 야, 이거 부품이 몇 개야? 언박싱만 했을 뿐인데 벌써 지친다. 얘들아, 일로 와. 안 돼, 안 돼, 이리 와. 얘들아,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옳지. 내려가세요. 그렇지. 안 됐다. 움직여. 엄청난 부품의 양만큼 조여야 할 나사도 한가득이다. 그래, 일단 포장부터 다 뜯고 보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고맙다, 친구야. 이거는 무슨 바베큐 그릴이야? 로봇이야? 뭐야 이거? 아, 설명서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대. 씨. M...
연소실 하부 패널을 사용하는 후면 왼쪽 다리 부착합니다. 이거 구글 번역기야? 뭐야? 설명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조립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립을 시작한다. 뒤쪽에 큰 바퀴를 조립하고 앞바퀴도 돌려 끼워주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된다. 방금 완성한 다리 위에 바베큐 통을 올려 고정을 한다. 손잡이를 달고 온도계도 끼운다. 연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불뚝도 설치해준다. 마지막으로 양쪽에 날개처럼 생긴 선반을 달아주면 바베큐 그릴의 외부 조립이 끝이 나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 복잡한 관문들이 남았다. 바베큐 통의 내부에 들어갈 움직이는 녀석들을 조립할 차례이다. 여기 이렇게 달면 되는 건가? 안쪽에 판을 고정시킨 뒤에 손잡이와 함께 연결을 해주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숯불판이 장착된다. 경첩을 달아주고 그 위에 앞 뚜껑도 연결을 한다.
그렇게 거대하고 튼튼한 바베큐 그릴이 완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에 뭐가 빠진 것 같아. 오늘 조립의 마지막 관문, 바로 고기를 올릴 불판이다. 오늘도 해냈다. 취미로 요리하는 친구가 사준 거대하고 웅장한 바베큐 그릴 조립 끝! 쇼핑 완료. 그리고 그날 밤 이 정도면 구울 정도 됐다. 아따 오이모 건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배사,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파이팅! 야, 파이팅!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잘 맛있게 드세요. 아, 미쳤다. 다음에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내 처음이라서 이거 아, 오늘 조립했습니다. 뭐든 뭐든 김이야.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대 들고 치는 게 힘들다는 게 처음 알았어. 아, 나도 평창 가니까 그냥 만원 내면 해주잖아. 그냥 그래서 쉬는 줄 알았지. 근데 왜 그 시간 전에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오프라인으로 까딱까딱 하면 좋겠다.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